이게 지금 제일 걱정하신 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급망의 교란, 또 스위프트 같은 데서 다 빼버리면 또 전쟁이 있는 상태에서는 원활한 수출이 잘안될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게 됐을 때뭐 곡물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올라갈 거로 보십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갈 요인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뭐 원유, 천연가스 위에 또 곡물 위에도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이제 시토류라든지 그런 것 예, 같아요. 성장 산업에 있고 또 알루미늄이라든지 예, 반도체에 들어간 소재도 뭐 많이 예. 한다고. 그러한 어떤 그 광물 자원 뭐 이러한 것들을 결국 생산, 그러니까 스위프트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출이 된다는 거는 결제가 안 이루어진 거고 이제 교역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누구든지 그거를 결국 그럼 수입선을 대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당분간 공급 부족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거구나 이제 코로나19 이러한 영향 때문에 몇년 동안 사실은 그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광물에 대해 투자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원자가가 많이 네, 오른 그래서 거죠. 뭐 저희가 뭐 그걸 그린프레이션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뭐 이러한 현상 자체가 더 심화될 수 있고 원자재 가격 자체가 상당 부분 더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할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사실은 있다라는 부분으로 뭐 더구나 이제 뭐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러한 어떤 공급 쇼크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가 뭔가 디지털 전환이니 뭐 신성장이니 얘기하면서 그쪽의 수요 자체는 워낙 더 많이 늘어난 상황들이어서 이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 자체가 잘 이제 매칭이 잘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 가격의 상승이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저도 제가 이렇게 시장에 들어와서 뭐 저도 한 30년 좀더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인플레라고 하는 게 수요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잘못본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는 제가 두 가지 정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좀 후진국들, 이머징 국가에서는 환율이 불안해져서, 예, 그렇죠. 환율이 불안해져서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거가 우리가 뭐 아르헨티나나 짐바브웨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것 그렇죠. 같고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뭐 러시아도 이제 겪겠죠.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죠. 아니면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공급 사이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예, 2012년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40년 만에 처음 보는 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40년 전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도 2차 그 유가 그 폭등하면서, 네, 그죠? 맞습니다. 거기서 공급 사이드에서 생긴 건데, 지금도 사실 그런 면에서 이게 공급 사이드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올린다고 금방 잡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심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제 사실 뭐 물가만 사실 좀 강조를 드렸는데, 최근 이 스위프트 퇴출이라는 게 하나 조금 제가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처럼 이제 자금의 경색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어디서 자금이 왜곡이 발생한 거죠. 자금이 못 도는 예, 못 거니까요. 도는 거니까 거기서 뭔가 어느 정도 기업이 이제 도산을 하거나 은행이 도산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 뭐, 당장 오늘 뭐,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금리를 뭐, 20, 예, 10% 올렸더라고요. 20, 기준금리를 9.5에서 20%까지 20%로.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게 꼭 러시아 기업 금융기관이 아니라 그거와 연관된 다른 어떤 서방 쪽에서의 기업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기업도 될수 있겠죠. 뭐, 이러한 쪽에서 뭔가 돈을 못 받아서 이게 흑자도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그러한 식의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려해야 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 이벤트가, 신용 예, 경색. 신용 경색 자체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건 금융기관이 결국 뭔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뭐좀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사실은 지금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최근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어떤 지역적인 뭐 유럽에서 물론 2차 대전 이제 처음으로 뭐 이러한 큰 전쟁이 일었다는 좀 뼈아픈 부분도 있긴 하지만 세계 경제에 주는 전반적인 우리가 나비 효과랄까요? 뭐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조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코노미스트로. 지금 스위프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스위프트가 이렇게 뭐, 이란이나 북한은 좀, 그 뭐, 이렇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임팩트가 크진 예, 그렇습니다.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러시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수준의 그 경제 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스위프트에서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경제에 주는 임팩트가 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봐보지를 못해서. 예, 뭐 말씀드린 대로 네. 영향은 사실은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게 항상 뭐 제재 얘기할 때 이스프트를 네. 처음에 그래서 미국에서 안 한 거죠. 예, 안 하고 예. 독일도 원하지 않았고. 예, 원하는데 안 워낙 사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정을 내렸던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이 이렇게 고민할 정도라고 하면 그 영향이 그래도 적지는 않기 때문에 고민을 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실제 이러한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로 인해서 결국 에너지가 공급이 못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유가가 뭐 오늘도 이제 브렌트유는 100불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유가가 진짜 120불, 130불 가는 네.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고 또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용 이벤트 자체가 생겨서 우리가 뭐 또 코로나 때도 사실 그러한 어떤 유사한 경험을 겪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된다고 하면 정말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꼭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뭐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지 이렇게 돌발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네. 저희가 항상 이 신용 이벤트를 우려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뭐 글로벌 금융 위기, 네. 또 유럽 재정 위기, 네. 또 2015년에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번역 중국의 신용 위기 자체도 사실은 이러한 그 신용 경색에서 사실은 다 비롯된 부분들이라서 제가 그 항상 이렇게 자료를 쓰면서 항상 두 가지를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러한 신용 경색에 대한 이벤트, 하나는 이 신냉전의 장기화.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키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저 박영구 의원님께서는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이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뭐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심각하게 좀 저도 사실은 뭐 이게 처음에 이제 크림반도 생각하면서 이제 크림반도 예. 사실 좀 이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대충 걱정을 했는데 뭐 단순히 좀 지나갔고 사실 그때 지금과 그때하고 차이 가장 뭐냐면 미국이 용인을 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4년에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지배를 뭐 미국이 제재는 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그냥 용인을 하고 그 왜냐하면 이제 크림반도 자체가 원래 저 러시아에 소속돼 있던 예. 거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전에 경고를 할 정도로 네. 사실은 미국이 뭐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상황이 조금 간단치는 않다. 또 이게 결국 뭐 단기적으로 뭐 요번 오늘도 이제 평화 협상을 네.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들이 성사가 돼서 전쟁이 조금 진정을 찾으면 뭐 그나마 큰 여파 없이 좀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정말 장기화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각종 악재들이 다 돌발됐다라고 네. 하면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나마 뭐 저도 오늘 좀 뭐 이러한 자리 나오기 전에 또 아침에 네. 또 리포트를 쓰면서 하나 그러면 이제 꼭 나쁜 것만 있는지라는 부분에서 네.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항상 또 뭐 냉정하지만 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을 네. 좀 보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그 에너지원을 유럽 입장에서는 다변화해야 되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은 미국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번 참에 유럽이 결국 이러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가속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러한 어떤 측면들 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그 이게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게 제2의 미중 관계 아니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그러한 역할도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그 제가 하나 좀 뜻밖인 것이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수입 비중이 1%도 안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워낙 교육 규모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전혀 뭐 금융적으로는 사실은 뭐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모르겠지만 이 상품 교육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받는 충격은 오히려 미중 그 무역 활동보다는 사실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보면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하겠지만 한편에서 보면 사태만 조금 조기에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예상외로 좀 충격을 좀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